시편 9절이죠. 자활. 사지어도, 사지어도, 선비가, 그죠?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도,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도, 그죠? 그리고 두고도, 이 말입니다. 악이 악식. 우리가, 오로도 읽을 수 있고, 악도 읽을 수 있죠. 이때는 악을 읽겠습니다. 악이. 옷은, 옷을 미워하다니까. 안 되고, 더러운 옷 되는 거죠. 그죠? 더러운 옷. 악식. 악이. 그러니까, 더러운 옷. 또는 남루한 옷. 그죠? 남루한 옷을 싫어하고, 그죠? 또는 악식, 거친 음식, 거친 음식, 음식을 소위 탓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한다고 그래. 다시 말해. 악식과, 악의와 악식이죠. 직역하면, 악의 옷, 나쁜 옷, 나쁜 음식입니다. 원하지 않는 음식, 잘 갖춰지지 않는 음식, 이 말을 얘기하겠죠. 그런 음식 탓을 하고, 옷 탓을 한다고 하면, 그죠? 그걸 부끄러워 얘기인데, 탓하니까 부끄러워 얘기죠. 부끄러워 한다고 그러면, 미족이라, 미족이라. 족치 아니하다. 뭐가요? 더불은 뭡니까? 지금 이 도의 뜻을 도탁했는데요. 뭡니까? 도를 이야기하기가, 도를 의논하기가, 도를 논의하기가 더불어 부족한 자이다. 네. 영, 도를 모르는 자다. 아, 이런 얘기죠.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응? 뭐, 절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뭐 또 여러 부류도 있잖아요. 도 닦는다는 사람, 자칭 하는 사람들 뭡니까? 소위 옷이, 옷이나 또는 차나, 그죠? 차나. 고급차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기름진 게 먹는다고 하면 도를 더불어 얘기할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근본 자체가. 그건 도하고 뭐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불어 도를 의논하기가 소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공자님이 가지고 있는 도인들의 가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또 아닌 거고, 공자님은 이런 가치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지금 공자님한테서 공부하는 사람들 선비들이잖아. 그죠? 여러분 선비가, 이 말, 여러분 선비가 자활이니까. 그죠?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공부하는 선비들이, 도의 뜻을 뒀다고 그러면, 도의 뜻을 뒀다고 하면, 하면은, 있자지요? 이거를 명령사로 해보면, 악식과 악의를 부끄러워하라, 이래 됩니다. 그죠? 부끄러워하라. 예.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이 나오니까, 악식, 나쁜 음식, 또는 뭡니까? 남루한 옷, 악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자라면, 그죠? 그 자와 더불어, 그 자와 더불어, 뭡니까? 도를 논의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 밑장 안에 상당히 간 들어 있습니다.
족하지 않다 이 말이니까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비는 먹고 입고 하는데 탓하지 말고 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소위 공부에 매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